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노트북에서 적출한 SATA DVD-RW 노트북용 ODD를 적출한 이 ODD를 데스크탑에서 쓸수 있도록 전원을 개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통 보시면, 이렇게 SATA 케이블이 있어요. 데스크탑용. SATA 케이블이 이렇게 있는데, SATA 케이블은 이렇게 꽂으면 데스크탑에 호환이 돼요. 근데 여기에서 파워 케이블을 데스크탑에서 전원을 인가해야 하는데 꼽을 수가 없어요. 이 꼽을 수 없는 거를 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원도 이 노트북용 ODD는 5V로 동작을 해요. 그래서 5V 전용 잭을 이렇게 만들어서 데스크탑에서 이렇게 아까워서 못 쓰고 있는 SATA 노트북 DVD-ROM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이렇게 선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ODD는 잠시 옆에다 놔두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 잭은 어디서 구하냐면 고장난 데스크탑 파워에서 이렇게 떼어낸 파워잭을 딱두 가닥만 쓸 거예요. 빨간색하고 검정색. 이두 가지만 쓰고 노란색하고 이 검정색 선은 제거하고 그 다음에 만들 거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보시면 데스크탑용은 보통 이렇게 뒤쪽이 노출돼 있어요. 노출돼 있는데 얘를 핀을 하나씩 뺄수 있게 여기 이렇게 가까이 보시면 이렇게 턱으로 걸려 있어요. 클립으로 이 고정 락을 살짝만 들어 올리세요. 이렇게 살짝만 살짝 들어 올리고, 잘안 들리거든요. 이게 그 상당히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 갖고 잘안 움직여요. 그래서 잘 살짝 들고 이렇게 하면 쏙 빠지거든요. 절대 이 핀이 손상이 안 가도록 잘 이렇게 두시고, 그리고 두 번째 것도 이렇게 들듯 싹 잡아 당겨서 빼고, 세 번째 거도 싹 들면서 빼내요. 그리고 네 번째 거도 잘안 빠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절대 세게 하려고 하면은 파손되거든요. 딱 세게 들면 어떻게 파손되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깨져버려요. 이건 정상적으로 뺀 거고, 왼손은 정상적으로 뺀 거고, 오른손에 있는 거는 너무 힘을 줬거나 잘못해서 이렇게 깨지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을 주의하시고 곱게 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면, 잭을 이렇게 정면을 놓고 봤을 때, 꼽히는 쪽을 정면을 놓고 봤을 때, 기역자로 이렇게 꺾여 있어요. 기역자로 꺾여 있는데, 기역자 앞부분에서 이렇게 핀을 보면, 이렇게 미세하게 이렇게 핀 가닥수가 보이거든요. 여기에서 딱 보시면 이렇게 한 줄에 3핀씩 이렇게 동시에 연결돼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노란 선하고 검정색 선을 없애고, 자, 이두 가지 선을 쓸 건데 이렇게 보시면 빨간색 선 잭에 이렇게 핀이 3개씩 꼽혀 있어요. 이핀 3개씩 꼽혀 있는데 얘를 이 기역자가 이렇게 꺾이는 부분 있죠? 꺾이는 부분이 1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2번. 그래서 꺾이는 부분이 앞쪽이 플러스이고, 그 다음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꼽히고, 이렇게 싹 꼽힐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딱 6핀이 이렇게 딱 보이게. 그치만 지금은 여기 필요 없는 부분을 절단을 해야 하거든요. 이 그림에 보시면, 설명에 보시면 알 거예요. 여기를 잘라줘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이 ODD에 삽입이 되거든요. 6핀만 딱 꽂히도록 그 간격이 딱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를 해야 하거든요. 어떻게 제거하냐? 여기를 커터칼로 예리하게 약간 이
세 번째 핀 있죠. 가운데 핀. 가운데 핀을 약간 이렇게 경계 구간이 있어요. 이 경계 구간을 살짝 벗어나면서 미리 선을 한번 이렇게 쭉 그어주세요. 쭉 그어주시고,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싹 날렵하게 딱 표시를 해주고, 반대편도 여기에서 이렇게. 너무 가까이 가면 이 칸이 뽀개지니까 이 가운데에서 절단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이 부분을 절제를 하고 그 다음에 다듬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일단 선을 쫙 그어주세요. 센터를 정확하게 가운데를 그어서 조금씩 이렇게 계속 정성껏 해야 돼요. 잘못하면 이 부분이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하면 조금 전에 보여드린 잭처럼 파손이 돼요. 그러니까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칼로 조금씩 그어주시면 깊게 파고 들어가요. 계속 공략을 하면 파고 또 이렇게 딱 들어가고. 절대 손 조심하시고 하세요. 잘못하면 손 베일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힘을 너무 많이 주지도 말고 적정선에서 반복적으로 쭉쭉 쭉쭉. 그리고 반대편도 딱 정성껏 쪼개면 이렇게 쪼개져요. 그리고 칸이 이렇게 막아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칸을 이제 잘 다듬어 줘야 돼요. 이렇게 잘라도 완벽하게 안 꼽히거든요. 정확하게 라인이 잘 들어가도록 잘라주세요. 이렇게 해서 딱 보시면 이두 칸에서 이 칸막이 거의 근사치까지 깎아내야 돼요. 깎아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거든요. 들어가고 여기에서 이렇게 딱 보시면 여기에서 기역자로 보이시죠? 기역자로 시작되는 부분 여기다가 빨간 핀을 이 빨간색 줄, 적색 줄을 꼽아주세요. 딱. 그리고 그 다음은 검정색 선을 딱 꼽아주세요. 그러면 이 화면에 설명을 보시다시피 꺾인 부분이 1, 2, 3번이 플러스고 4, 5, 6번이 마이너스. 이렇게 된 선을 이렇게 딱 꼽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절대 이 ODD는 5V로 동작하니까 12V 라인에다 연결하면 바로 타버리니까 그점꼭 주의하시고 연결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잭도 전원 잭, 데스크탑 잭을 파워해서 꼽을 수 있게 이 4핀 잭을 이렇게 마름모 삼각형을 봤을 때 마름모 쪽이 플러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가 마이너스, 그리고 12V 라인이에요. 12V. 그러니까 이 ODD에서는 12V를 쓰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잘라내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두 개를 연결을 해주면 데스크탑에서 동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선을 까고, 이런 식으로 선을 깠으면 수축 튜브 두 개를 딱 잘라주시고 여기다 하나 넣고 이쪽도 하나를 이렇게 깊게 미리 넣어주세요. 그리고 납을 녹여서 이 선에다 발라주세요. 미리 선에 납땜이 잘 되도록 납을 미리 먹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발라서 잘 도포를 해주면 납땜이 잘 돼요. 그냥 되자마자 붙진 않거든요, 납을. 그래서 미리 살짝 기초를 발라주고 모든 납땜의 기본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선 붙일 때 미리 납을 묻혀주면 접합이 쉬워져요, 이렇게. 납땜하기가. 그래서 꼭 납땜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고요. 떨어지지 않도록 납을 잘 발라주세요, 여기도. 대충 붙이면 또 떨어질 수가 있어요. 선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붙여주고, 그리고 수축 튜브를 수축시켜주세요. 이렇게
꽂고 이렇게 연결하면 되거든요. 슬림 라인 사타 케이블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노트북용 ODD에 꼽습니다. 꼽아주고 이렇게 해서 데스크탑 파워에 전원을 입력을 해주면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전원을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전원을 딱 넣어주면 이렇게 작동을 해요. 작동을 하는데 노트북 ODD를 전원을 5V를 전원을 넣고요. 그 다음에 SATA2 USB 컨트롤러를 저는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데스크탑에다 직접 꽂으셔도 됩니다. 그 SATA 하드잭 꽂는 데다 같이 꽂으시면 돼요. 라인에다가. 그러니까 저는 이 SATA2 USB를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화면에 보시다시피 USB를 꼽으면 이런 식으로 DVD-ROM이 DVD-RW가 이렇게 생성이 되죠. 이 상태에서 잘 읽히나 이렇게 CD 트레이를 열고 그런 다음 이 드라이브 CD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실험을 하기 위해서 드라이브 CD를 삽입을 하고 이렇게 기다리면 돌아가는 소리가 나면서 이런 식으로 기가바이트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그 좀 전에 넣은 메인보드 드라이버 CD가 이렇게 읽힙니다. 그리고 여기서 열어보면 그 DVD에 읽힌 드라이브 파일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데스크탑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니까 여러분들도 유용하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아깝잖아요. 이렇게 예전에 썼던 노트북들이 이렇게 활용이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니까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가끔씩 CD를 읽기 위해서 쓸 때 이런 식으로 유용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꾹, 좋아요 같이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정보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